이상루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MPL&, 이상루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강연회 성남 잘 다녀오셨어요? 네, 그래, 한 100분쯤 넘게 오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 함께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유튜브로도 잘 다녀왔다고, 성남 시청자뿐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신 좀 멀리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이상루 전문가와 함께 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에도 또 강연의 소식은 계속 들을 수 있죠? 네. 뭐 충주에서 오신 분도 계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아마 강연에 많이 성원을 해주고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에서 강연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게 이상루 전문가의 수익과 신뢰감일 겁니다. 오늘도 수익 소식부터 볼 텐데요. 이상루 전문가님의 그 중소형주 가운데 그래도 좀 애정하는 종목 중에 미코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게 미스콜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던 미코가 20% 넘는 수익을 줬고요. 그리고 한국화본도 오늘 수익 점검할 텐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이혜림 앵커하고 올리는 미코죠. 그래서 미스코리아 미코가 오늘도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미코 같은 기업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 11월 27일 날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눌렸습니다. 누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바닥권역에서 뭐 요 정도의 하락 자체는 우리가 흔히들 뭐 힙쇼라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고 다만 다시 한번 더 큰 폭의 상승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은 앞에서 지지를 했던 자리가 다시 한번 더 지지를 형성할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끼어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약 24% 좀 넘게 수익이 났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앞에 있던 이런 고가권역 자리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5,000원 자리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역에서 이렇게 한번 흔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많이 빠질수록 반등이 또 많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해 두시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 한국화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화본이 이제 신고가를 들어섰는데 11월 12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행보가 조금 붙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화본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더 상승폭을 이뤄내고 있는 과정이고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행보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답답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래서 많이 제가 종목 상담을 진행할 때도 문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것이 원래 조금 진득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당장 오르기보다는 업황 자체가 바뀌면 그만큼 이제 체감이 되는 순간에 주가도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3일 동안에 적삼을 이루어내면서 약 15% 이상 올랐는데 결국에는 뭐 일주일 기다렸다가 이만큼 오른다는 것은 뭐 그만큼 시세적인 부분, 그 업황이 변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이런 조선업황 안에서도 결국에는 특수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뭐 플랜트 산업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조선 안에서도 LNG 운반선이라고 하는 상선 종류가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선주보다는 조금 더 특화된 부분, LNG 본행제 납품하는 한국화본이나 아니면 동성화인텍이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나은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연회 때 말실수를 한 개가 있는데, 제가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을 시청자분이 물어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요 시간을 빌미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녹십자 랩셀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줄기세포 관련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요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강의에 오셨던 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요 기업을 제대로 소개를 못 시켜드렸어요. 모르셨는데. 그래서 요 시간을 행위로 다시 한번 더 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종목 두 가지 종목 준비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는 GKL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KL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사실 경기가 이렇게 부진하고 힘들어지면 항상 이제 도박이라든지 이런 판 자체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지금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이 체감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GKL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4분기 기저 효과를 조금 들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거 카지노 관련주들은 중국인이 없으면 뭐 거의 뭐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인인데 결국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지금 1년 이후로 1년 정도 이어졌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의 주가 자체의 하락은 좀 더 과도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기관에 대한 수급으로 지금 다시 한번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닥권역을 찍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지로 한번 더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이어서 보실 종목이 대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상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뭐 간편식, 뭐 인스턴트 또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호재를 좀 붙여본다면 이제 우리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온 전역이 지금 난리인데요. 지금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현재 육가공 업체 자체 득비엣이라는 육가공 업체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갓집 김치 아시죠? 그 종갓집 김치의 광고 모델이 바로 이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 박항서 테마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좀 더 판단을 할 수 있겠고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2만 5천 원 자리 자체를 지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의 수급적인 부분 자체에서도 기관에 대한 수급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GKL 그리고 대상 이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증권사 추천 종목 중에 그 파라다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늘 좀 관심이 있는 종목들이기도 한데 오늘 GKL을 이상호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 대상까지 이번 주 월요일 시작하는 추천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함께합니다. MTN 이상호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